느닷없이 카메라를 켜서 질문하는 컨텐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우주에서 타고 있는 허세벽이라고 합니다. 오! 세명님! 안녕하세요. 얼굴을 드디어 공개가 돼도 되는 건가요? 아, 네. 반갑습니다. 얼굴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저희 인스타 저기로 네, 온라인 맞아요. 친구거든요. 그래서 얼굴 뵙는 건 처음이어서. 네, 이번에 타는 거 많이 봤습니다, 진짜로. 저도요, 세명님 네. 타는 거 많이 봤어요. 아, 세명님을 드디어 이렇게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기선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컨텐츠로 네. 이번에 좀 기록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담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은지님 아까 전에 진짜 엄청난 활약하셨어요. 아니요. 네. 아쉽긴 한데 슬럼프 상태가 안 좋아서 느낌 안 나서 아쉽긴 한데 엄청난 활약하셨고요. 일곱 번째 게스트로 세명님을 모실 가는데 어떻게 제가 팔로우 해도 될까요? 네. 아, 괜찮아요? 네, 제가 잘은 타지 못해가지고. 잘 타요, 네. 잘 타요. 세명님, 아, 다들 기선전 나오시는 분들 다들 제가 보니까 이게 약간 좀 겸손하세요. 엄청 겸손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은지님은 작년에 벌써 실기 패스를 하셨잖아요. 감을 이미 많이 잡지 않았어요? 올해는 아, 별거 아니네라는 생각. 아니요, 아니요. 급사를 용평에 와서 거진 처음 타서 네. 우주가 너무 늦게 열어가지고 아. 상급 자켓을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데크도 오늘 처음 신고 트러스트! 네, 그래서 완전 헤매고 있습니다. 아니, 옆에서 이렇게 은지님도 대화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아니요. 아니, 세명님 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세명님은 바인딩 각도랑 스탠스 폭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오. 저는 15에 마이너스 6 타고 있고요. 스탠스는 51로 세팅하고 있습니다. 오. 키는요? 키는 제가 171. 아, 그래요? 네, 입니다. 네. 그럼 51이면 조금 편이죠? 저보다 네. 스탠스가 좋네요. 근데 1년차부터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 스탠스가 오. 편해서 계속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은진님 아까 52라고 하셨나요? 53.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세병님 정말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병님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ISFJ입니다. 오, 그래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ENFP인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TMI죠? 아, 이번에 근데 진짜 그 곤지암에서 네. 그 성진이 형 찍는 거 봐가지고 오,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작년에도 성진이 형이랑 같이 탔었고 오. 1년 차에도 성진이 형한테 제가 배웠거든요. 네, 성진이 너무 좋으시더라고 진짜. 네, 맞아요.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는데 네. 네. 같은 방 쓰세요? 어제 같이 잤었어요. 잠도 네. 같이 자는 사이에요? 네.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아, 그렇게 그만큼 친하시군요. 와. 네. 거의 제 스승이나 다름 없어가지고 네. 좋다. 이렇게 뵙게 되네요, 그러면. 선생님, 저희 슬로프 위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끊어서 죄송한데 응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우리 일곱 번째 게스트! 와! 아니 남자부 1, 2차에서 네. 전에 플러스 12점으로 수석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세명이 그 전에 영상을 못 담아가지고 다시 리바이벌 해야 돼요? 네. 아니, 세명이 몇 년 타셨어요? 저는 패스로 이제 4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년 차인데 이렇게 잘 타신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와, 아니 또 수석 합격하셨다면서요, 작년에 레벨. 네, 맞습니다. 남자로 했을 때 1, 2일차에서 이제 수석했고요. 네. 진심이 가득하신데, 이 스노우보드에? 네, 조금 처음에는 이렇게 진심은 아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 진짜 진심이 된 것 같아요, 이 보드에 대해서. 오. 진짜 재미있더라고요. 처음엔 탈수록 어렵지만. 아, 대박. 진짜 뵙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세병님. 출발할까요? 갈까요? 예. 일곱 번째 게스트입니다. 세병님.
와, 밸런스 다 잡았는데 괜찮아요? 네. 죄송해요. 회장님 긴장하셨죠? 네, 좀 긴장한 것 같아요. 아, 좀 아쉽네요. 와, 괜찮아요. 새벽이 인간미가 있었어요. 네? 인간미. 네, 아, 잘 탔어야 되는데. 잘 타셨어요, 새벽이. 눈이 안 좋은 거 어떡해요? 바로 다른 데 넘어가요? 아니면은 아마 레드 한 번 더 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한 번 더 탈까 같이?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쉬움을 뒤로 하고. 연재님 끝이에요? 네. 장난입니다. 아, 장난 아니게 잘 타는데, 레드에서 탔어야 되는데, 모골에서 타가지고. 또 봬요, 우리. 네, 내일 봬요. 네. 네. 올 시즌에 제일 재밌게 봤던 게, 그, 유튜브에 이제 아기보더님 영상 제일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우와, 아기보더님이요? 네. 어떤 부분이 좀 재밌으셨어요? 이제, 처음 타시는데 불구하고 이제 날짜마다 기록해가지고 네. 이제 실력 늘어가는 걸 봤는데 네.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좀 재밌게 타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진짜 재밌게 왔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아, 그래요? 네. 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와, 눈기가 나네요. 하하. 감사합니다. 새벽. 까지. 와, 해병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기선전 때 봬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저희 친해져요. 네, 기선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현재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지금. 눈이 계속 오는 관계로 도로가 더 높아지고 내일은 어떻게 보면 차가 또 고립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도로가 쪽으로 일단 차를 빼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와, 이거 큰일인데. 지금 여기가 원래 아무튼 큰일입니다.